할렐루야. 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주시고 이렇게 좋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은혜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부터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이번 절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풍성을 원하며 이 시간이 한 주간이 그리고 평생이 아니 영원토록 주 안에서 복되고 성리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기가 못 오신고 농사를 짓는데 우리 어릴 때는 사람이 그리고 소가 그 농사 일을 했어요. 모두 사람이 심고. 그런데 도시에는 색시가 시골로 시집을 갔는데 모를 심으러 갔어요. 모를 심다가 보니까 세상에 거무리가 붙어가지고 예 놀래가지고 막 틀었는데 거기 막 피가 막 나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상추 쌈도 사서 먹는데 먹다 보니까 상추에 조그마한 또 거무리가 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냥 막 그랬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야 오늘 상추에 거무리 이리 많아. 나는 열 마리도 더 먹은 것 같아. 자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년에 이분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생긴 겁니다. 틀림없이 내 나도 모르게 거물이 먹은 것 같다. 이 거물이가 속에서 살을 파먹고 피를 파먹고 하면서 나는 내 죽을 거다. 그때부터 이 불안, 두려움, 공포가 그 속에 쌓였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건강이 그냥 급속도로 안 좋아지게 된 겁니다. 병원에 가면은 검사에도 특별히 이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의사하고 이런 저런 기쁜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서 의사 그 말을 듣고서는 아 그것이 원인이구나 그러고는 의사님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설사 모르고 거무리가 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씹는 순간에 거무리는 죽을 거고 안 죽고 속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위액이나 이런 모든 상 속에서 거물에는 살 수 없습니다. 괜한 걱정하셨군요. 그런 겁니다. 의사님 그 소리 듣고 나서부터 그냥 이분이 그냥 두려움, 염려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때부터 건강을 회복하고 좋아졌다는 이야기예요. 네.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제대로 못하도록 염려, 근심의 오랏줄로 을 꽁꽁 묶어가지고 예, 끌고 다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지요. 힘없는 부모도 자녀가 물이 싸매고 고민하고 앓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능력 충만 사랑 충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가 밤낮 근심 속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엔 염려로부터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염려로부터의 승리 염려로부터의 승리 예. 자, 염려로부터 승리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래야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먼저요. 예. 염려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염려를 정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염려란 것이 어떤 거냐?
어떤 존재냐 알아야 돼요. 사전적 의미로는 염려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요. 그런데 염려는 대부분 불필요한 겁니다. 미국의 노만 필 박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염려 중 40%는 과거일, 이미 지난 일 가지고 염려한다 그겁니다. 옛날에 고생만 했다 할지라도 지금 잘 살면 감사해야 되는데 옛날에 고생했기 때문에 염려하고 간혹가다 내 팔자가 신체 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진짜 걱정도 팔짱 같아요. 그런데 지난 것은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그 불필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또 50%는 미래일 가지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미래일은 우리 한치 앞도 몰라요. 1초의 앞일도 몰라요. 내가 걱정하는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제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3남매를 낳았어요. 그런데 늘 걱정했어요. 뭘 가지고 공부시키고 이렇게 장가시 보내냐 늘 그게 걱정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동생이 일찍이 교통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남매 다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다 잘 살아요. 쓸데없는 불필요한 거 염려했잖아요. 그래서 이 염려란 것이 대부분 다 지난 일 가지고 염려하고 앞으로 이제 닥칠지 안 닥칠지 모르는 걸 가지고 미리 땡겨서 염려한다 그겁니다. 이 불필요한 겁니다. 불필요한 그리고요 또 염려는요 괜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더 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뭘 염려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염려는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염려거리 아니죠. 근데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 안 된다 그겁니다. 이게 헛된 겁니다. 헛된 거. 헛돼요. 내가 끙끙 앓는다고 해서 해결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괜한 거요. 헛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백해무익한 겁니다. 덕은 하나도 없고 손해만 있어요. 아우 내 팔자야. 아우 속상해. 아우 내 팔자. 이런 사람 오래 못 삽니다. 그런 사람은 곧 암 걸리거나 병 걸리거나 곧 이 땅 떠납니다. 그런데 좀 그늘이 생겨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으로 살 수도 있어요. 많은 질병의 원인이 이 염려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면 그게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열차 냉동칸에 퇴근 무렵에 갇혀버렸어요. 문이 잠겨서 안에서 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와서 그 열차 문을 열었는데 사람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왜 죽었느냐 도대체 이 사람이. 왜냐하면 이 냉동열차는 작동하지 않는 고장난 냉동열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땅 넓고 하니까 충분히 하루 밤이 아니라 뭐 얼마든지 공기 마시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죽었느냐 조사를 그랬어요. 결론은 고장난 줄 모르고 나는 얼어 죽구나, 얼어 죽겠구나, 얼어 죽는다, 얼어 죽는다.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가 그를 죽였다 하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리가요 염려하면 목숨도 날아갈 수 있고 병들고요. 이게 얼마나 피해가 심각한지 모릅니다. 또 영적으로도요 염려하게 되면은
믿음 성장 못합니다. 염려로 결실치 못하게 됩니다. 믿음의 쫄정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신앙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들이 백합도 입힌다. 공중에 나는 새 농사 안 줘도 내가 먹인다. 들의 백합과 길섬마저도 내가 입힌다. 그런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쓸데없이 염려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 염려는요 불신앙의 소치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외아들과 주시고 목숨도 버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내가 염려한다. 이것은 예, 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리고요, 염려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죄. 살해하지 말아라, 살해하면 죄죠. 가늠하지 말아라, 가늠하면 죄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염려하면 그 죄입니다. 죄. 아이고, 그러면 또 누가 있다가 다른 거는 염려 안 해도 이 기막힌 것을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핑계 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주 선수 썼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예. 그러므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죄 짓는 거예요. 범죄입니다. 죄입니다. 자, 염려는요, 예, 불필요한 거고요, 헛된 것이고요, 예, 백해무익한 거고요, 영적으로도 이것은 불신앙이고 죄입니다. 죄.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염려에서 해결될 수 있으면 염려거리 아니죠. 자, 그럼 염려의 정체를 알았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염려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답 몰라요? 염려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죠. 안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염려한 것들, 내가 죄진 거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예,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지었지만 예수 믿고 나는 죄를 안 지어야 돼요. 그런데 무지로 연약함으로 실수로 죄를 범하게 되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왜? 내 죄를 범했으니까. 그래야 회개해야 내 마음이 편해요. 우리 그리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거나 어쩌다 지었으면 회개하거나 둘 중 하나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도 회개하려면 죄인 줄 알아야 회개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도 회개 안 해요. 왜? 그 죄인 줄을 몰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는 걸 죄인 줄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이 복을 주며 가라사대 생육고 번성하라고 말씀했어요. 번성하려면 결혼해야죠. 결혼 안 해요. 그러면서 그 죄라고 회개하는 사람은 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이 죄인데, 어떤 것은 자기 어기고 죄인 줄 알아서 회개하는 죄가 있고, 어떤 죄는 죄를 짓고도 죄인 줄을 착각도 못하고 세상이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들이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염려가 죄란 것도 제대로 깨달아지 못하고 염려하고도 회개도 안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염려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예, 염려를 몰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염려를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염려라는 것은 하기 싫어도 착착 달라붙어. 그럴 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염려를 내 마음과 생각과 말 속에서, 삶 속에서 몰아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승리 못하는 겁니다. 염려가 여러분 인생을 망쳐요.
육체적으로, 정적으로, 영적으로 패망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들어서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저도 병들어서 교회 나왔잖아요. 그런데 병이 얼른 안 낫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얼른 안 낫는 겁니다. 내성이 생겨서 약도 말들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래서 죽는 모양이다. 불안감, 두려움, 염려가 내 음습에 왔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병으로 죽으면 더 좋은 천국 갈 거고 고쳐주시면 하나님 일을 할 텐데 왜 내가 이 병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불신앙의 소치입니다. 제가 염려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불신앙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 얼마 후에 병원에 갔더니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병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안 고쳐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안 고쳐준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믿음을 살고 죽고를 온전히 맡기는 단계까지 내 믿음을 끌어올리려고 병을 머물러 두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혹시 염려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성쾌하고 염려함으로 마귀를 겹비간 일들이 없습니까? 이 시간에 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사로잡혀 성리함에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염려는 이렇게 예 백해무익한 거고 하나님 앞에 죄고 불신앙이니까 이거는 회개하고 다 버려야 돼요. 이것만 해도 염려로부터 어느 정도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또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충만, 사랑 충만, 능력 충만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 악한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 이미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는 염려거리가 생기거들랑 세상 살아가 다르게 너희는 나를 아버지로 부른 자 아니냐 내 자녀답게 그럴 때 너희들은 그걸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 우리 힘든 거 다 맡기라고 그랬어요. 자, 10편 37편에 보면 우리 악기를도 하나님께 맡기고요. 55편에 보면 내 짐도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리고 잠언 16장에 보면 내 행사도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맡기라. 그런데 누가 있다가 하나님 다른 걸 몰라도 이 기막힌 거 어떻게 하나님 맡겨요? 그 소리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다 맡겨라 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맡겨라. 잔소리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너희도 해결 못해. 참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도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돈 벌어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맡기라, 맡기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러므로 어차피 그 염려거리 내가 해결 못할 건데 걱정해봐 염려해봐야 하나님이 죄짓는 거고 백기 무익하니까 이 염려를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맡길 것인가? 맡기되 먼저요 믿음으로 맡게 됩니다. 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잘 알죠 하나요? 하나님은요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십니다. 공중 나는 새 농사 안지도 하나님 먹이세요. 기르시는 거예요. 드레페카파 길사마지 않아도 하나님 기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공중 나는 새도 먹이고 드레페카파도 먹이게 기르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생사부의 주관자입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 주시고 예수님 죽어도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왜 쓸데없는 고민합니까? 왜 염려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염려 왜 해야 됩니까? 아니, 능력자님께서 나한테 맡기면 내가 책임져 준다고 하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믿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요 또 어떻게 합니까? 염려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 때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 것을 이미 아시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럴 때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두드리면 열어주고 찾으면 찾으게 하고 다 내가 또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 명령과 아울러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한번 보면은 자 한번 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 예레미야 33장 22절 2절 3절 봅시다. 다치요 큰 소리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힘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이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여호와 같이 이르시도다. 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염려가 있을 때 예, 기도로 맡기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시고 기도응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염려거리 생길 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도로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아무개는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데도 복만 받고 잘 되는데 나 이게 뭐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 그런 문제가 생기면 불평, 원망,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제목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나를 가까이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게 무슨 더 큰 복 주시려고 그러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 근심 대신에 예, 여러분의 염려거리 문제거리를 다 기도로 하나님께 예, 맡겨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맡게 되느냐? 감사로 맡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요 기도 응답 받을 때도요 자꾸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 안 합니까? 막 불평할 때는 아직 응답이 좀 멀었어요. 정말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어려운 거 안 되더라도 변함없이 감사함에 기도한 자는 응답에 가까운 자입니다. 왜 감사를 맡게 됩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도울 자가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능치 못할 일이 없어진 하나님께서, 만복이 건드려진 하나님께서, 행사와 내세를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맡기라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느끼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 그러므로 맡기는 사실, 맡긴다는 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줄 때 피할 길 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두 합력한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변함없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만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합력해서 선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성령이 되어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염려 근심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감사로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데요 대로 다니엘이 너무 하나님 잘생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결국 법을 만들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변함없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자기는 뜻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만 계속 닥치는 거예요. 인간도 사람, 세상도 생각하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믿고 감사함으로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손 하나도 안 댔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왕의 손으로 원수들을 다 멸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에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참으로 내 모든 염려 근심 다 하나님께 믿음과 기도와 감사로 맡겨버리시로 작지 않은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 얼른 해결 안 해줘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염려를 알죠. 맡깁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집에 갔어요. 가서 다음 또 기도할 때 또 왔어요. 하나님 맡깁니다. 예수님께도 아멘 하고 또 갔어요. 근데 이미 맡겼다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 맡은 적 없어. 너 손 안에 지금 있잖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염려를 맡아준다고 약속 안 했으면, 맡기는 소리 안 했으면 하나님 내 염려 좀 맡아주셔 사정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 힘을 안 돼. 나한테 맡겨.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맡아주십시오 할 거 뭐 있어요? 그럼 맡기버리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 오셔서 알아서 오버하고 내 염려거리를 뺏어, 하나님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이 원어적인 뜻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캐칭. 요 올 케어.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갖다가 캐팅 던져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염려를 갖다 손에 들고 맡깁니다, 맡깁니다, 맡아 주십시오, 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염려를 믿음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이 말씀입니다. 맡겨버려야 염려가 내 손을 떠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던져버리지 않고 맡겨버리지 않고 내가 붙들고 염려 맡아주세요, 맡깁니다, 맡깁니다. 그러니 맡긴다고 하면서 밤낮 자기가 붙들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주보 들어봐요. 여러분 주보 들어봐요. 주보 올려봐요. 이게 여러분 염려 끄라고 하고 하나님께 자 맡겨버리세요. 손 들어 손 올려요. 왜 주보 들고 있어요? 맡겨버리라고 그러는데 손 올려요. 예, 없죠? 예, 맡겨버리면 나 손을 떠난 거예요. 붙들고 맡아달라고 애쓰지 말고 맡겨버리라니까요. 예, 온전히 여러분의 모든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믿음과 기도로 감사로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염려로부터 승리, 이것만 해도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더 멋지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 적극적으로 선행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 4장 28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예,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사람이 나한테 도둑질 안 해. 그 죄인데 나 안 해. 안 해. 가만히 있으면 손이 심심해서 또 가서 또 도둑질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한 자는 하지 말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돕도록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해라. 염려하고 근심하던 사람들은 예, 염려 근심 안 한 것만도 좋지만 그 더 큰 승리를 위해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염려 근심 대신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선을 행하면서 힘써 성교하며 살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고민거리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 앞에 하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서 예,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염려를 네, 하지 않는 것, 맡겨버리는 것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염려하던 그 시간, 그 손, 골 가지고 이제 하나님 기뻐한 일을 위해서 하도록 노력하라. 도박꾼이 도박 안 하겠다고 결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손가락도 자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예, 또 가서 또 판에 가서 앉아있습니다. 왜 실패하게 됩니까? 예, 안 하려고만 했지 그 시간, 그 노력, 그 집념 가지고 하는 기뻐한 일을 하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성교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쪽 승리하려다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염려하던 그 시간, 그 정말 돈 그 모든 가지고 이제 하는 기뻐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써서 정말 살 때 완전한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 안 하고 마칩니다. 제가 오래전에 예, 울산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해줬어요. 이분이 신학을 졸업하고 첫 목회지로 강원도 간 거예요. 강원도 오대산 입구에 월정사가 있습니다. 월정사 입구 마을에 산골에
가서 목회한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근대 잘 사는데 옛날에는 손깡초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목회할 때 하도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영양 실조입니다 그러더래요. 그 정도로 네, 교회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김선생이라는 여선생이 있어. 김선생 있는데 집에는 땅 한 평 없고 아버지 세상 떠났고 어머니하고 논팽이 오빠하고 세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버는 사람은 자기 혼자뿐이에요. 그곳에 국립종축장이 있답니다. 지금도 이제 모르겠지만은 국립종축장에 급사입니다. 초등학교에 안 나왔으니까 심부름하는 급사요. 그 급사에서 그 자기 집안의 모든 수입입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 선생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신세탈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집 갈 때도 집도 못 가고 내 신세계 뭐냐고 얼마나 예, 한탄으로 염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예, 가정생활 하면서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집 갈 돈이 집에서 놀 자리가 없으니까 생활 집에서 하면서 조금 떼가지고 적금을 뜯는데 적금 만기돼서 찾은 거예요. 집도 갈 데도 없고 만기 찾았는데 그 돈을 교회에다가 피아노 딱 사놓는 거예요. 누가 피아노 사놓은 소리 한 사람도 없고 또 그는 가난뱅이 집에서 이러고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전도사님, 나중에 목사님 됐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우리 김쌤 심요, 심요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왜? 그 가난한 김선생이 집 가려고 적금 든 거 찾아가지고 교회도 피아노 갔다가 헌납했으니까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김민 시집요 시집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 성전을 갔다가 뭐 지려고 예, 그렇게 뭐 사탱의 성전 지려고 하는데 또 이 김생이 또 그 당시 150만 원 큰 돈인데 150만 원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더니 예, 1년 만에 예, 예 그걸 돈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떻게 갚았는지는 제가 시간 사정상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조그마한 교회니까 이제 어머니 기도 소리를 이 목사님이 들어보면 그러더래요. 하나님 약속한 거 빨리 드리게 해주세요. 빨리 안 드리면 남들의 생각이를 팔아도 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뭐 약속이나 한 사람처럼 남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더래요. 그런데 어떤 일주일, 1년 만에 다 약속을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더 감동이 돼가지고 김쌤이 엎드리면 김쌤 시집요 시집요 좋은 데 시가게 해달라고 밤낮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는 원래 사찰이 있는 그 동네는 미시심합니다. 그 미시심한 그 동네에 무당이 하나 있어요. 무당이 있는데 이 무당은 영계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 일대 영계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예, 이 정신계도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외정신도 고등학교를 나왔어. 그때 고등학교 나온 사람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기도 세상적으로 제일 많이 배웠고 거기도 무당이에요. 그래서 이 무당 그 집안 일뿐만 아니라 그 동네 일을 이 여자가 자주지도 하는 거예요. 자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자가 그 무당의 목사님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나 교회 나오면 안 됩니까? 그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 되고 말고요. 그때부터 교회 나오는데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나오더래.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예수님 사람 새벽기도 너무 쉽다고 그러더래요.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밤에 목욕 재개하고 몇 시간 걸어서 오대산 산소에 가서 공들인 자를 공들이고 돌아오면 날 샌다 그러더래. 근데 뭐 초저녁에 잠 쉴 건 자고 새벽에도 목이 힘들자고 그러더래. 근데 이분이 제발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왜? 어느 날 하나님이 무당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이 크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스스로 교회에 나오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교회에 나오다가 열심히 막 나오니까 그냥 새벽에 다니면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난 후에 목사님 보고 그러더래. 목사님, 우리 아들하고 김순영하고 묶고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래. 김순영은 그 동네 땅 한 평 없는 가장 가난한 집이요. 학교는 초등학교에 나왔어. 이 총각은 그 무당집은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요. 아들은 대학교에 나왔어.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목사님 의의가 없어가지고 된다 안 된다 말 못하고 면일감으로 뭘 보시는데요 그랬대. 그러니까 이 무당이 말하기를, 무당이 지금은 권사한테 했는데 전에 어쨌든 그 말하기를 뭐니 뭐니 해도 착하고 믿으면 좋아요 안 되겠으면 그러더래요. 그렇다면 우리 김재민 최고입니다. 그래서 결혼했대. 이게 뭐 상상도 안 되는 거죠. 예, 김선생님이 다른 사람 같으면 염려하고 고민하고 교회 다니면서 내 팔자야 하면서 하나님 왜 불공평합니까? 뭐 그럴 텐데 그런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충성하고 이리 충성 저리 충성 물질대로 충성 시간대로 충성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도 눈여겨보시고 알았다 오바했을 텐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세운 종이 밤낮 엎드리면 그냥 김선생 심요 심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알았다 오바하셔서 어느 날 하나님은 높은 데서 잘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 그 동네 최고 좋은 신랑감이 있어.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하지만 하나님 넘치 못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당의 마음이 두려움을 심어줘서 스스로 교회에 나오고 만들고 교회에 나오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며느리 상대하려고 하나님 나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할 때 총각은 28, 김선영은 그동안 계속 시집도 못 가고 오래 늙어가지고 31살.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시집 갔습니다. 왜? 그 집안 일은 그 사람 마음대로니까. 그런데 아들 보고 너 김선영하고 좀 저 김선영하고 하면 안 되냐 그럴 때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머님 뜻이라면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몸이 호리호리해서 애기나 낳겠습니까? 그것이 제가 아들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 반대 속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 무당이 권사되는데 그 무당이 말하기를 그 며느리가 자기 자녀들 중에서 자기한테 제일 잘한대. 그리고 그 며느리는 삼척교회 지금 모레서 노하는 전에 이야기할 때는 예, 피아노 반주하고 했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 김선생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머리 싸매고 내 팔자에 십도 못 가고 부모 음악하고 할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처럼 참으로 다니엘처럼 그렇게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몸대로 시간대로 충성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책임져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만 좋은 신랑 만난 게 아니고 맨 무당이 교회에 놓으니까 그 교회가 그냥 몇 년 안에 크게 붕대버린 겁니다. 그래서 목회 잘한다고 울산에서 그 목사 모시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어떤 어려운 상처에서 그렇게 충성 봉사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집 좋아할 때 가고 교회도 붕시고 수많은 영혼도 구원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가 오늘 설교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